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자기를 살필 때 아무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저도 아무도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 따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교회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사실은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른 교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가 신앙과 교회의 가장 근본으로 주신 신구약 66권으로 돌아가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내용 따라 우리의 남은 일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몸담아 있는 이 워싱턴 지역의 교회마다 이런 아름다운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 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른 교회를 인도하지 못한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무도 누구를 정죄할 자격도 없고 또한 정죄를 받아야 할 만한 사람도 없는 줄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신 김용봉 목사님과 또 이를 준비한 기운실 담당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AM1310 주님의 종들 위해 같이 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